네, 이제 양적 완화가 종료됨에 따라서 자, 이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와 관련된 예측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 종료된 이후에 그 예측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투자와 관련된 구루, 즉 전문가, 뭐 지도자라는 의미가 될 텐데 이들의 예측이 파급력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년 전에 이 미국에서 예상치 못했던 정말 아무도 준비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만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한 많은 예측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예측대로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그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월가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미국 경제 상황부터 어떤 상황인가 하는 이거부터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오늘 그 발표된 FRB 의사로 금리 인상이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주요 지표 정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종합적인 경제 지표인 그 경제 성장률은 2분기에 그 4.6%, 3분기에 3.5% 해서 2분기 연속 잠재 성장을 웃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연하게 경기가 회복 국면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실업률을 보면 질적인 지표에서 뭐 네스보드 지표에서는 물론 이렇게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업률은 10%대에서 지금 5.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고 금리 과정에서 시청자분도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미국의 국가 채무 재정 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 적자도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때에는 그 1조 달러 정도 이렇게 육박하다가 9월 말에 끝났던 2014년 미국의 재정 적자가 4,800달러 절반여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든가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이미 위기 전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 위기 극복의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난 그 10월 29일 날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밝혀졌습니다. FRB 의사에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미리 시장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그널 주자 하는 이런 쪽의 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초 예상보단 빨리 많이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융위기 극복이다라는 시각에서 보면요, 분명 이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장 반기자는 사람이 루비니 교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뒤늦게 루비니 교수 지금 최근에 월가라든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금리위기 직후에 사실상 프라임 모기지론을 그 이전에 그 예측했다 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서브프라임을 누가 예측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굳이 루비니 교수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예측했다 해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얘기했죠. 뭐 시청자분 잘 아실 겁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 남의 잘못된 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분이 얘기했던 시각으로 한 10년 장기 침체론, 그 다음에 더블 D에 비해서 트리플 D, 뭐 이렇게 해서 또 유럽 재정위기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예측이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기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2009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 국면이 5년 정도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최근에 보면 이분에 대한 미국의 언론의 평가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한때는 이분이 언론 기사로 보면 5단 기사까지 취급했습니다. 이 5단 기사는 진행자분 뭔지 아십니까? 기사에서 네, 어떤 그래서 비중으로 이쪽에 이제 말씀하시는 비중에서 겁니까? 5단 기사라면 아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 보면 저희들이 언론에 이렇게 종사하는 이상 5단 기사로 취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높았었다. 근데 지금은 1단 기사로 처리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게 그 시각이 평가가 그래도 아닌가 조금, 생각합니다. 평가가. 굳이 뭐 이서 무화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보다도 언론의 평가가 한때는
5단계서로 취급하던 것이 지금 1단계서로 취급할 만큼 마켓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 그, 예측과 관련돼서 많이 어긋나서 그 평가 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루비니 교수 이상으로 또 명예가 실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 그로스인데, 결국 자신의 운명 얘기를 할 수 있는 팀코를 떠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마 예. 10대 뉴스에 보면 이 얘기에 들어가겠죠. 네. 뭐, 시청자분은 많이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일 것 같은 경우는 빌 그로스가 채권에 가장 신망이 높은 또 가장 운영 규모가 높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채권 투자의 그루다. 예. 채권 왕 이렇게 그렇습니다. 채권 예. 왕이라는 표현도 있고 네. 채권의 대가라는 예. 표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뭐 1, 2년도 아니고 30년 이상 동안 이 분야에서 아주 명성을 쌓으신 분인데요. 우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2012년 8월 달에 이 워렌 버핏과 주식 승배 종료 논쟁이 있었죠. 네. 그때 2012년 8월 달에 가장 뜨거운 한 이슈였을 때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사라, 네. 국채를 사라.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라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주식 승배 종료 논쟁, 이 논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연일 올라갔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식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용대로 본다면 대단히 돈 번 기회를 제공했었고 그다음에 빌 그로스 그대로 국채를 샀다면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해서 본인 자신도 네. 8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3년 4월 달에 결국은 자식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죠. 상당히 네. 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때서 비록 틀리긴 했지만 빌 그로스에 대한 신망이 상당히 높아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1년 이상 아마 자기 자신의 몸 담고 있는 핑크에 계속해서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올해 9월 달에 오랫동안 이렇게 재직했던 핑크를 떠났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얼만큼 신뢰가 높았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예측이 틀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이쪽에 떠났다 하더라도 9월 21일인가 23일 제 기억으로는 여기 떠났는데요. 10월 달에 무려 토탈 리턴 펀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빌리 그로스가 이렇게, 직접 간증했던 토탈 리턴 펀드에서 무려 한 달 만에 250억 달러.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250억 달러가 한꺼번에 나가서, 역시 이분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월가에서 높다. 이런 것을 인정한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제 큰 틀에서 전망에 있어서 뭐 루비니 교수의 어떤 예측들, 다음에 뭐 채권과 주식이냐에 대해서 뭐 빌 그로스. 근데 이 상품 관련해서 상품 투자의 귀재라고도 불렸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짐 로저스입니다. 루비니 교수 이상으로 예측과 또 투자 관련해서 추천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특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했던 분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예. 이 짐 로저스에 대해서 네. 사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버핏과의 점심에 이어서 네. 로저스과의 점심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점심 이렇게 가지고 네. 많은 분야에 학교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유독히 한 지난 2년 동안 말이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중에 아마 시청자분도 기억나시죠? 북한의 그 말을 사라 해서 한때 언론에 많이 장식했던 대목이고요. 1년 전에 신흥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셨는데요. 네. 그중에서 인도가 가장 신흥국에 대해서 불안할 것이다. 인도 투자는 기피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보면 모든 해외 재테크 중에서 인도의 투자가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가 올해 가장 부각돼서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사람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금융인도 들어가고 기업인도 들어가고 최고통수권자 들어가고 네. 이런 쪽의 모습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과 달리 상당히 인도가 굉장히 부각되는 이런 상황에서 짐 로저스가 사실 예측한 이런 말이 좀 많은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았냐 하는 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국내의 그 증권사들이 내놓은 인도와 관련된 인프라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평균 30% 이상 수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인도 인프라 관련된 펀드를 했으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이 1년 전에 가장 또 신흥국 중에서 최악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네. 상품 투자의 기재이신 짐 로저스가 얘기해서 상당 부분
빗나갔다 이런 것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국 주가 관련한 예측도 많았습니다. 거침없이 오르다 보니까요. 한풍으로는 거품 우려도 했었지만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바로 이 시겔이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예, 올해 그 7월 달이죠. 네. 한참 여름에 뜨거워질 때 네. 미국 증시도 상당히 달궜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잭슨홀 미팅 이전에 미국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사실 또 한 분의 그 로버트 실로와 함께 제라미 시겔이라는 우리는 입장에서 보면 성장해 합니다. 그로스 트랩이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알려지신 분입니다. 마튼 스쿨의 주식과 관련된 이론가이자 시장에 많이 참여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또 국내 투자 입장에서는 시겔의 투자 법칙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네. 이때 7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오랜 동안이 아니라 연내 2만 달러를 달성, 2만 포인트를 달성할 예. 것이다. 이렇게 다우존스 예측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께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면 10월 23일인가요? 예.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때 양적완화 정책 종료 전후 겁니다. 이때. 그래서 주가가 한 요,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랐죠. 예. 그러나 사실 지금 17,600대 하더라도 연내에 2만 포인트 달성할 것이냐 하는 이 네.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연내에 2만 포인트 달성은 힘들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시각에서 하나의 그 구설서를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얼마 전에도 참 예측이 그만큼 어려워졌고 왜 어려워졌는지도 이제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긴 했었는데요. 사실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분들 또 세계적인 석학이 내놓은 예측에 대해서 그것도 작은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데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 투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럴수록에 워런 버핏만큼은 그래도 예측과 투자를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워낙 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워낙 네. 그 투자와 관련된 그루들이 예측이 많이 네. 큰 추세에서 틀리다 보니까 월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가의 워렌 버핏의 신드림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이 투자 예측과 관련돼서 자꾸 좀 틀리면 워렌 버핏에 대한 신드림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버퍼만큼은 좀 믿음에 대한 예. 어떤 강도는 더 세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버퍼도 우리 위싱캐스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해주신 했습니다는 많은 부분은 좀 손상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가에서 보면 월의 버퍼에 대한 신뢰도는 월의 버퍼가의 점심값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예. 보면 이 항상 화제가 되고 있죠. 액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시간 그 하는데 사실상 그 버핏에 대한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가들이 이 점심값까지 얘기하는데요. 잠시 그 점심값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는 월의 버핏가의 점심값이 가장 많이 갔을 때입니다. 3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만 4억 원이 예, 한 시간 얘기하는데. 야, 예. 저도 그렇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네, 드셔본 분들은 전혀 아깝지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있겠죠. 예. 실제로 보면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면 네.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얘기해 주느냐 절대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그 자체가 사실상 내가 버핏가의 점심을 먹었다 하면 네. 진행자분이 사실상 식사를 같이 하셨다면 진행자분의 몸값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이제 바로 실질적으로 보면 버핏가의 점심에서 이렇게 네. 투자에 어떤 해안이 될 수 있는 후광 효과까지 독특히 볼 수 있는 예.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는 아무튼 그 자막에서 지금 지어지긴 했습니다는 340만 달러에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올해 들어서 연이어서 월의 법회에서 투자 실수 그것도 대규모 투자 실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외신에서 많이 나왔죠. 그동안 많이 잘 훌륭하게 투자왔으니까 조금이라도 투자 실수하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에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가장 월의 법회에서 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투자가 아마 IBM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IBM 투자에서 대폭적으로 투자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 위에 그 테스코라든가 코카콜라 네. 해서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인데요. 이 코카콜라 부분에서도 투자를 그렇게 손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버핏에 대한 신뢰도는
점심값에서 보여주는 것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투자는 다 맞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해안을 이렇게 보는 것은 결국은 사실상 마지막에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네. 이런 그 그루들을 많이 찾는 겁니다. 예측이 틀리든 맞든 간에 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올해 이렇게 투자해서 많은 그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긴 했지만 지금 월가에서 보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월가에서는 월해법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만약에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뭐 IBM이라든가 이게 투자 실수했다면 점심값이 그래도 올해는 217만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아. 한번 진행자라든가 시청자분한테 그대로 맡겨놓겠습니다. 네. 그래도 217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이 넘는 돈을 한 시간 만에 네. 이렇게 지불하겠다는 것은 역시 불확실성 시대에 이분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고 또 그루에 대해서는 믿음과 존경을 아직도 월가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되나 하는 네.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 투자의 구루, 그 영어 표현을 그대로 빌어왔습니다만 이 전문가 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예측과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봤는데 뭐 참 개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측을 좀 뭐랄까 잘못했다라고 할까요? 그 투자 은행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죠. 어떤 투자 은행들이 예. 네, 인베스트뱅크들도 많이 예, 이제 곤욕을 예. 당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틀린 부분은 비일비재하고요. 네. 아마 그 유럽 재정위기 관련해서 인베스트뱅크들 중에서도 많은 그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 아마 시티그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위기 관련해서 유럽 통합 관련해서 가장 비관적으로 해서 이 유럽 통합, 유럽 경기 관련해서 굉장히 베팅한 분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기록했는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것이 시티그룹의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락한다. 그렉시티라리죠. 그렉시티. 이런 예측이 사실상 그 가장 인베스트뱅크들의 예측 중에서는 가장 그 눈길에 나는 대목이고요. 네. 지금은 뭐 유로존이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잘 살아남고 있죠. 트로이카의 어떤 구제금융도 있습니다는 그 위에 그 공무원들이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구조정을 그 추진해서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올해 4월 달에 국채 발행에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무디스라든가 이런 데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네. 이런 모습 봐서 이런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인베스트뱅크 등의 예측 중에서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많이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일 금값 얘기죠. 네.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례적으로 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값 예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상 그 도이스뱅크의 2011년 9월 달인가요? 이 예측은 뭐 시청자분도 기억하시죠? 이때 그 1930달러 갈 때 2000달러 넘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3000달러까지 육박할 것이다. 이 예측이 아마 네. 국제원자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실수로 이렇게 보여지죠. 올해도 연인과 금값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금값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그 재테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금에 대해서 이상하게 선호해서 작년 12월 19일 날 금값이 1180달러 더일 때 올해 3월 달에 1380달러 가다 보니까 네. 3년 전, 2년 전에 1930달러 갔다 하니까 그 수준에서 사실 금을 매입하라면 매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의외로 금을 그때 당시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데요. 오늘 금값 관련해서 진행자분께서 아까 네. 방송 전에 저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네.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런가?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값이 좀 요동을 치고 예측이 잘 안 맞아서 국가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지 스위스에서는 중앙은행이 금값 보유량을 늘리는 것을 두고 아니 국민투표까지 했다고 하길래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저희. 예, 의례적이죠. 네. 또 우리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네. 우리도 과거에 1930달러 있을 때 한국은행에서 위안부의 답변을 채면서 네. 금을 96톤 돼서 그 내내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스위스가 금을 그 이렇게 보유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였다는 것은 스위스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네.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입장은 좀 줄이고 스몰 가먼트, 국민들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을. 그래서 민감한 사항에서는 스위스가 왜 경제가 탄탄하냐 하면 국민의 경제생활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다. 그럼 민감한 문제고 금을 잘못 살 때는 국민의 조세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전통제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어떤 의견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 금값에 대해서 사실 투자에 그르라 얘기하는 분들이 중앙은행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조차도 앞으로 금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신을 드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예측에서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컨센서스 예측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컨센서스 예측이 단 투자 한 사람의 그루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컨센서스 예측대로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금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오락가락할 때는 예.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이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혜택을 돌아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의 의견을 구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 예. 첨부해서 결정하려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 이거는요. 우리 예. 입장에서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보유량을 늘린다고 해서 국민의 뜻을 묻는다. 네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경제가 예. 안 좋을 때는 네. 가장 큰 게 뭐냐. 조직이 커진다. 스몰 가먼트가 아니라 미 가먼트 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네. 두 번째는 규제가 많아진다. 현일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게 뭐냐. 규제가 많아진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지주 회상 뭐 해서 오늘 은행연합회의 무슨 회장도 문제도 볼일에선 그 사람 뽑는 은행장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금시초문이다 하는데 이미 은행연합회 회장은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경제신문에 한번 오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시대인가 하는 이런 시대인데요. 이런 모습이 스위스에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과 예. 완전히 대조가 된다. 경제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국민이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서 스위스가 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 프랑화가 세계에서 초강세 통화가 되는 거고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5대 안전통화로서 부각되는 거고 경제가 기복이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된다 하는 네.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투자의 규제일수록 예측이 잘 들어맞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무엇보다 다 수익이라든가 이 금전적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예측이 완전히 어긋났다. 이 상당한 후유증을 낳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투자의 구루라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그분들의 얘기를 또 월가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2012년 8월 달에 네. 빌리 그로스가 채권을 살 때, 만약에 한상 출연한 사람이 거기에 받아서 주식을 사라면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제 얘기보다는 뭐 제 얘기는 거의 그렇지 않고 아마 빌리 그로스가 채권 사라면 채권을 아마 다 사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투자의 규제들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근데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잘못하면 휴유증도 많다. 휴유증이 많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 이런 걸 연기하는 거 아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단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불확실사에 헤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 스스로 이렇게 불확실사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 회체가는 이러한 능력을 또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럼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가장 불확실 시설에서 우리가 그 개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균형입니다. 균형. 어떤 분께서 그래서 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모 CEO 분이 항상 균형을 강조하는 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균형대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쏠림 현상이 되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이 얼만큼 중요한 덕목인가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투자의 규율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다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투자의 규제라고 이런 사람들을 많은 국민의 돈을 들여가지고 저분들 초청할 필요는 있겠느냐. 우리나라도 훌륭한 사람 많다. 네. 근데 무조건 대거 무슨 세미나 이런 데 하면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사실 많은 이렇게 그 국부를 낭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에서 한국 경제가 발전된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투자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우리도 훌륭한 CEO들이라든가 훌륭한 투자 전문가들 많거든요. 이게
우리 스스로 사실상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분들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쳐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유행처럼 연말연시에 무슨 그 증권사라든가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의 규제들을 모시고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한국도 세계 위험적 규모로 볼 때는 10위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인재들을 우리의 금융사에 종사하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네. 우리가 배워보는 대목으로 네.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아마 한국경제TV에서 시간을 많이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대가라고 하는 분들의 각 분야에 대한 예측들 상당히 많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